명품 배우라는 건 뭐 저는 항상 중고를 좋아해서 쓰던 명품 연구 수준이 제가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대비 그냥 쓸만한 배우고 유복자는 배우 정도 수준입니다. 이 영화는 나중에는 아마 우리가 보는 딕디 고릴라가 사람보다 더 따뜻한 눈을 가진 분을 알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그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오히려 동물들의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안 했지만 그 눈이 그 얘기를 해주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CG를 잠깐 봤을 때 눈을 보고 정말 고릴라 눈이 이렇게 이쁘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. 그래서 김영화 감독 영화 특징이죠. 시작 때부터 자꾸 울다 오면 웃었던 게 미안해지는 영화입니다. 이번 영화에서도 여러분에게 지루하지 않게끔 이거는 스포츠 영화가 아닌 우리 사는 이야기 김영화 감독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십니다. 나는 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무조건 재미를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뭐 감동이 됐던 웃음이 됐던 저도 그게 되게 공감해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김영화 감독님과 몇 시까지는 거의 나를 세서 참 많이 찍었는데 4시 반 5시에 영화가 끝났어요. 새벽 어느 날 화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. 형 우리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절대 빚지고는 살지 마라. 가난을 해도. 그리고 그게 우리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나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빚 많이 졌어요.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는 또 우리 쇼박스 대표님이 또 의신학교로 쇼박스에서 많이 또 빚을 좀 덜어주려고 정말 노력들 많이 하시고 우리 하이에서도 정말 해주시고 해서 목숨껏 내가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도 꼭 사랑해주시고 김영화 감독님 빚을 좀 건져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성동 씨께서 또 마지막 끝인사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. 계속해서 석유 씨와 또 감독님의 마지막